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교수 김종욱입니다. 오늘 행사의 식순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고, 심사 소견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패 및 상금 수여가 있겠고, 그리고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수상자의 기념 강연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송학술상 재정 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팜플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송장학회는 지역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그동안 1천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학문 부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도 연구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장학회가 기리고자 하는 청송 고용권 선생은 원래 서양철학 전공 교수이면서 불교철학을 탐구함으로써 동서철학 사이에 가교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에서는 선생이 이런 학문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양하기 위해 청송학술상을 제정하여 동서양 철학과 그 비교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발표한 학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관련 학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성균관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철학회 회장이신 손동현 교수님, 그리고 청송장학회 이사장이신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소광희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철학과의 조은수 교수님, 이화여대 철학과의 한장현 교수님, 서울대 철학과의 박창국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 불교학과의 저 김종욱 등총 6인의 교수가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손동현 교수님께서 심사 소견과 심사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동현입니다. 지난 5월경부터 지난 5년간 출간된 불교 내지 불교 철학 관련 도서 목록을 마련해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그 여러 도서들 중에서, 저술들 중에서 각자 5권 이내로 추천작을 가지고 와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1차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각자 5곳씩 추천한 30권의 저술을 놓고 심사숙고하여 협의 끝에 5권의 저술을 최종 심사 대상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2차 심사위원회에서 긴 시간 논의 끝에 오늘 수상하시게 된 이중표 교수님의 저술을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정의 기준으로 심사위원들께서 주로 고려한 것은 물론 저술의 학문적 엄밀성뿐 아니라 이 청송상의 주요 재정 취지이기도 한 동양 철학의 정립에 탁월한 업적을 성취했는가 여부였습니다. 이번 제10회 청송학술상 수상 도서로 선정된 이중표 명예교수의 붓다의 철학 그리고 붓다가 깨달은 윤리법, 이두 저술은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고려 사항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상 도서 중 붓다의 철학, 이것은 붓다 사상의 핵심인 연기법을 중도의 체계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고,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 저술은 붓다가 깨달은 진리를 다양한 기본 교리들과 관련지어 규명함으로써 근본 불교의 핵심을 철학적 체계 안에서
다시 정리했다는 그런 큰 업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표 교수님께서는 이 두 저술 외에도 니까야로 읽는 반야신경,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불결은 무엇인가 이런 저술을 남기셨고 또 근본불교, 현대화 불교사상 등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저술도 많이 남겼습니다. 뿐 아니라 어려운 원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그런 두따위 연기법과 인공지능 이러한 번역서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연구업적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수상자 선정에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영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태 및 선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청송장학회 이사장이신 소광규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이준표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패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0회 청송학술상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준표 명예교수 귀하는 타고난 저서 붓다의 철학과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비롯하여 근본불교,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불교란 무엇인가, 현대화 불교사상 등을 발표하여 불교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교함으로써 동서 사상의 과교수이 되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추천을 거쳐 제10회 청송학술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재단법인 청송장학회 이사장 수호광기 축하합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관례상 보통 사모님께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저술에 수고하신 것은 이준표 교수시지만은 그 저술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도운 것은 사모님일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술에 있어서는 내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술이 내조라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 덕에 좋은 업적을 내신 걸로 알고 이 장학금은 이 상금은 수고하신 사모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송장학회 이사장실은 늘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청송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시죠. 얘기도 나누고 참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그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수상자에게도 대단 미안하게 되었고 주최하는 저자로서도 아주 쓸쓸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견이 모이셔서 즐거운 환담도 해주시고 또 이 장학회의 미안하다는 축하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주최자 측에서도 마음이 좀 쓸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많은 환담과 또 옛날 얘기를 같이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인사말은 이걸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 기념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이준표 교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념 강연에 앞서 이준표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표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동국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로서 공직하였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신행단체인 불다나라를 설립하여 교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이번 수상작인 불다의 철학, 그리고 불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비롯하여 근본불교, 니카야를 읽는 금강경, 니카야를 읽는 관야신경,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와 현대사상, 정선비가니카야, 정선맞지마니카야 등의 여러 책이 있으며 역서로 불타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상자의 기념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불교를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고 대학 시절 선생님의 저술 서른 세 개를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 상의 수상은 저에게 더욱 큰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부다의 철학은 부다의 원음으로 전해지는 니카야와 바함경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해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1990년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암의 중도체계 연구를 1991년도에 암의 중도체계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 증보하여 2018년도에 불다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광 출판사에서 다시 냈습니다. 암의 중도체계는 학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출판 이후 27년 동안 끊임없이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출간된 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의 아비달마 불교에 의한 초기 불교의 이해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 즉 철학적 관점에서 부다의 가르침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을 빠짐없이 갖춘 완전한 철학 체계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 해석에 만족하지 못하던 독자들은 이 책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독자에게는 많은 관심을 받아온 책이 정작 학계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심 섭섭했었는데 이번에 청송 학술상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기쁘기 아량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제 연구를 수상작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는 갖가지 종교와 사상이 각기 다른 진리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과 안녕, 과학과 종교, 종교와 종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기성세대와 젊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나와 친구의 사고방식이 각기 다르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시기관이 각기 다릅니다. 현대인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사상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는
진리의 개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개인주의는 진리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아니 진리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현대가 진리의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유는 진리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 진리로 주장된 것이 항상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전대의 진리가 허위임을 밝히는 역사였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전대의 철학자가 주장한 진리를 진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은 현대인의 진리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현대는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변의 진리,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 누구나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 등은 애초부터 자유를 구속하는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거나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로운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를 자유로 생각하는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진리가 자유의 후속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는 인류가 갈망하는 최고의 이상이고 인류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으며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유에 대한 갈망은 자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기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현대인은 자유보다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구속을 느끼고 있고 즐거움 뒤에는 항상 허무와 갈등을 느낍니다. 개인과 개인, 계층과 계층,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가 이기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갈등하고 있으며 갈등을 피하는 길은 무관심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개인주의가 풍부해 있습니다. 진리의 기초를 하지 않고 추구하는 자유는 결코 행복을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자유세계의 실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보장하면서 역사와 시대와 개인을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진리는 무엇일까? 필자는 불교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진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얻었습니다. 주제하듯이 필자는 진리를 깨달아 해탈을 선취했으며 해탈은 문자 그대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진리의 인식과 자유 실현의 길을 열어보인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진리와 자유는 인류가 최고의 가치와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보장하는 자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불변의 보편 타당한 진리,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진리는 후대의 조사들에 의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고 있으며 그들은 그 진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성취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보다 긴 역사를 통해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불교의 허위를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자는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불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체험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불교가 어떤 초월자의 계시나 초월자에 의해 선택된 자의 가르침이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독자가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남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초월자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다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부다와 똑같은 진리의 자증과 해탈의 성취를 목표로 둡니다. 팔정도의 정견이 시사하듯이 불교의 종교성은 초월자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성에 있습니다. 부다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고 당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불교의 진정한 믿음은
진리의 자각을 통해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역사를 통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확인되고 실현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루한 사상이나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되는 가운데 현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불교인에게도 부다의 깨달음은 중생이 미치지 못할 요한한 종교적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열반의 세계는 현실의 피안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열반을 현실의 피안에서 구하지 않으며 부다가 깨달은 종교는 부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교인은 부다의 가르침에 의지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여 현실에서 열반을 성취해야 합니다. 주제하듯이 불교의 근본은 부다의 원흠을 담고 있는 아함경과 니카야입니다. 아함경과 니카야는 모든 경전의 뿌리임과 동시에 불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입증하듯이 남방 불교권에서는 빨리어로 기록된 오부 니카야가 전해지고 있고 남방 불교권에는 사부 암이 전에 한역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가 상이한 전통과 경론을 가지고 있지만 다같이 암경과 니카야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 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경과 니카야는 불교 연구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교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암경과 니카야를 대승 불교권으로 불리는 북방 불교권에서는 소승경전이라고 부르면서 근기가 낮은 중생을 대상으로 사려진 수준이 낮은 경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과 소승은 경전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 구별됩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일신의 안락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승입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 중생의 구원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대승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의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는 것은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승 불교의 발음은 아함경과 니카야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승 불교 운동은 국가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아비달마 불교에 의해 왜곡된 불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승 운동은 국가의 진정한 가르침, 즉 아함경과 니카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도 아함경과 니카야에 대한 이해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 아함경과 니카야에 근거하여 반야신경과 금강경을 해석하는 니카야로 읽는 반야신경, 니카야로 읽는 금강경을 출간했습니다. 앞으로 중문 귀신론, 화엄경 등 중요한 대승 종론을 불교의 근본 불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상 부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로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동시에 종교입니다. 여타의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만 불교의 종교성은 인간 현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종교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불교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니카야를 번역하여 강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함께 공부해온 불자들과 힘을 모아 올해 불교 신행공동체 부다나라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다나라를 통해 불교를 널리 키우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받게 된 영광스러운 상금은 부다나라에 후원하여 더욱 의미 있는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개인주의와 자유, 그리고 보편 바다는 진리, 진리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부족한 점은 이 강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식순으로 수상자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와 심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심사위원들과 수상자 선생님, 네, 사모님께서 나오십니다.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촬영하실 분들은 지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